하이루 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혹시 카드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어허, 어떤 카드 게임 좋아하세요? 포커도 좋아하고. 세영 포커. 홀더는 좋아요. 홀더. 네. 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네. 카드 게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게 있으세요? 돈이요. 돈. 네. 아, 자본이 있어야 돼. 네. 그렇죠. 하지만 뭐 돈은 입고 싶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의 선택을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블러핑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판돈을 이렇게 걸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죽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 이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택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도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포커칩이 이렇게 있어요. 네. 포커칩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크로 넣고 그리고 카드는 한번 꺾어주시겠어요? 예, 아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눌러서 모으면 한 방에 보세요. 네, 됐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네. 카드 뒷면만 보시고 네. 앞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자리에 딱 좋은데. 네. 10초. 검은색. 검은색. 얘는요?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풍감풍감한 맛이네요. 그러면 이번엔 두 장입니다. 네. 그리고 서로 다른 색깔인데 네. 이게 어떤 색깔인가요? 이거 검은색, 빨간색. 얘가 검은색이고 얘가 빨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색깔이에요.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쪽일까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요? 네. 알겠습니다. 얘는요? 검은색이요. 얘는요? 빨간색. 거의 계속 풍당풍당 내놓고 계시네요. 이거는요? 빨간색. 알겠습니다. 얘는? 검은색. 나쁘지 않아요. 네.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드 앞면을 계속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술사가 카드 앞면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카드인지 알고 있으니까 말하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도 카드를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을게요. 네. 그냥 본인이 직접 카드 드시고 네. 그런 다음에 한 장씩 빨간색이라고 생각되시면 이쪽, 검은색이라고 생각되시면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신중하게 네.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가 있었어요. 네. 직접 바꿔주셨고 네. 그리고 원하는 데다가 카드를 내려놨어요. 심지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대지도 않았고 직접 내려놓고 다 하셨죠. 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칩에 빨간색. 와, 완전 잘하셨네요. 네. 보시면 나머지도 모두 이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건 내가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네, 제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사실 여기 엄청난 것들을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빨간색 카드가 총 몇 장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장이죠. 네. 빨간색 칩에 적혀있는 숫자가 되시죠?
12이요. 12요. 자, 검정색도 보시면 12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 딱 제가 원하는 만큼 예를 넣으시네요. 감사합니다.